그러니까 하면서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고통스럽고 그런데. 네, 그럴 수도 있죠. 어. 뭐 그게 이제 아니, 약간 너무... 그 실제로 조이면 안 되잖아요. 네. 당연하죠. 하루 종일. 실제로 목적은 건강이 안 좋죠. 네. 여러모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네. 지금 여기서 유희 씨한테 한번 유희 씨한테 유희 씨 한번 목을 졸라보세요. 예. 제 목이요? 예, 목 대주세요. 아니 목 목을 예. 아, 선배님 귀가 빨개지셨는데. 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아니, 연약한. 왜냐면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둘 다 연기하니까 네, 배우니까 지금 배워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졸잖아요. 예, 아니 대사를 하면서 이제 그걸 말이라 그래. 근데 고모님 아픈데요. 고모님 아픈데요.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야? 거짓말한 거래. 유의실에서 힘들어하는 거야. 맞아. 강의 방 지금. 한승현 씨. 한승현 씨 한번 해주세요. 배워야 돼. 해봐요. 해봐요. 네. 잡고. 네. 똑같이. 줄을 전할게. 그걸 말이라 그래. 아 그나저나 유희 씨는 사실 데뷔한 지가 뭐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능도 하시고 근데 이렇게 뭐 예능 프로그램 토크쇼 나오기 전에는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진짜요? 네, 저는 아, 몸으로 하는군요. 그래도 즐기면서 할 것 같은데 말을 되게 진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급하면 빨라지고 흥분하고 앞으로 나가고 이래서 저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토크쇼를 잘 못해요. 지금도 네. 지금도 약간 몸이 아프고 나왔어요. 예. 말 먼저 나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연습도 하거든요. 뭐 무슨 해 보면서 이제 천천히 뭐 나는 누구고 누구다 이렇게 연습을 해. 누구고 네, 누구다. 네. 그런데 토크쇼 진행은 그랬어요. 아니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끼 많고 굉장히 잘하는데 밤이면 밤마다라는 밤밤, 예. 진행하는데 댓글이 뭐 엄청나게 달렸었다고. 밤밤이 제가 왜 춤만 나갔는지. 밤밤이 2010년도 제가 알기로는 네. 10년 12월 그때. 네. 그리고 또 박정희 씨, 박명수 씨랑. 또 그러니까, 그때 또 유희 씨가 한창 또 핫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말이 없이 계속 앉아서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춤추고. 가끔가다 게스트분이 춤 보고 싶다면 춤추고 여기서 앉아서 웃고 집에 가고. 막 이게 많이.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토크쇼에 대한 이렇게 울렁증이 살짝 조금 있어요. 네, 약간 뭐 유시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MC복이 없었어요. 피곤해. 그 사람들은 남의 얘기 뭐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유명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든 데를 들어가서. 제가 지금 너무 깜짝 놀랐던 게요. 저는 희선 선배님처럼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뭔가 멘트를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선배님을 딱 뵈요. 구라 선배를 딱 쳤는데 머리가 되게 커요. 그럼 제가 어느 순간에 근데 뭐 맞는 모자 있으세요? 이런 멘트를 준비했어요. 예, 그런 멘트 준비하지 마.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쪽에서는 희선이가 짱인데. 아니 제가 멘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신 오빠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신 오빠. 제가 오빠한테 이제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물어봤었어요. 근데 정말 희선 선배님께서는 진짜 너무 잘한다고 그러시면서 정말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되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막 치고 이렇게 최고야,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정신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아님 말고 이런 이런 게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막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좋아요. 지금 분위기. 김희선 씨가 진짜 편집 안 되고 김희선 씨가 말씀하는 게 다 방송되면요. 큰일 나죠. 오늘 그래서 몇 분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죠? 녹화하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와, 진짜 선배님 진짜 짱이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나저나 오늘 진짜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드디어 김희선 씨의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바로 한승현 씨가 네.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방송 최초로 MC가 한 명 빠져도 되냐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좋아할 만하네요. 아 그래요? 그 얘기 알고 있었어요?
네, 저 그때 방송 나가기 전에 보도자료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네. 그렇기도 하고. 예.